우선 제가 이 모임에 오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현역으로 있던 때라면 여기 온 이런 모든 교단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래도 한 20년 사이에 정말 한국 교회가 변화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아주 좋은 변화가 이렇게 모든 교단 사이에 그 두터운 벽을 허물고 서로 한번 일치가 되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을 모든 교단 지도자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참제 평소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 거본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이런 연합운동을 나는 마음속 깊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가 세계 교회 속에서는 1950년대까지는 교회의 일치, Unity of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어떻게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부터는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데 머물지 않고 Unity of Mankind, 인류를 어떻게 하나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그 데다가 포커스가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문서를 보니까 교회 일치를 주장하면서도 일치를 넘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치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어디다가 봐야 되느냐면 오늘 21세기의 이 현재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일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교단의 의견을 넘어서 나는 같은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연합운동을 2006년도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데 그건 그대로 하고 그러나 거기다가 주저앉지 말고 정말 그 한국 교회가 이 21세기라는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여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선교가 과거하고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그 설교 제목이 될수 있는 이야기인데 짧게 하라고 하니까 첫째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적에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성서에서 쉽게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지만은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텍스트하고 컨텍스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본문, 본래 그 텍스트를 우리가 어디까지든 존중해야 되지만 그 텍스트가 그 텍스트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이렇게 돌판에다가 새겨 놓은 화석 위에다 새겨 놓은 비석 같은 것이 되지지.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자면 오늘의 우리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러한 텍스트를 재해석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들어야 우리가 오늘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교파 문제를 얘기합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때그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 그 상황 속에서 루터의 개혁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고 나오던 때 칼빈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영국에서 웨슬레가 일으킨 운동은 참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루터의 독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칼빈의 제네바에 사는 것도 아니고 웨슬레의 런던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1세기의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그런 그 위대한 전통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죠. 봤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칼빈을 오늘의 21세기 한국에서 칼빈의 개혁을 대적하며
웨슬리의 말을 어떻게 우리 속에서 살리겠느냐. 우리가 이 점에 오게 되는 때 여기서 나는 그 교파들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누가 회장이 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의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에 이 교회를 만들어 온 시조들의 자리에 자꾸 돌아가서 거기서 문제를 삼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첫째로 한 얘기고 둘째로서는 우리가 뭐 그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하는 그런 얘기도 그건 다 집어치우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 얻은 겁니다. 그럼 이게 개인 구원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만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공동체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의 공동체의 그것이 하나의 예수의 몸이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수많은 얘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내용은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이 곧 나다. 그 사람을 돌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21세기에 들어온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개혁을 일으켰고 그 개혁의 본문은 나는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이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나 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제가 최근에 얘기를 하는 것은 코스믹 크라이스트. 예수는 우주 안에 있는 예수.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전 우주가 그의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굶주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지만은 죽어가는 공기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 흘러가는 물이 썩어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리스도가 오늘 이 생각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거기에 우리 교회가 가자. 그러게 되면 여기서 왜 그렇게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온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이웃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로 가고 그 다음에 나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적에 태양빛이다 태양빛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 없이 다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준다. 이 우주의 이 전 우주의 주로서의 그리스도로 생각하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말구에 태어나기 이전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한 로고스,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말구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와서 세상 구원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전 우주의 주로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를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비춰주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내 구원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주님이 되고 이 우주 속에서는 우주를 구원한 주님이다. 이렇게 보자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마냐 하는 얘기를 우리 할 필요 없다.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장로교 가운데도 합동 측, 여기에 다른 점이 뭐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서로 상호 충돌이 없이 나가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아마 생각하면 신앙 논쟁만 하다가 세상에 다 끝날 겁니다. 그러지 말자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교단이고 어느 개인이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카톨릭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흠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이 모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것은 참으로 완전하고 이거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항상 허물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나는 감리교니까 야짠 웨슬레로서부터 이걸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것은 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으니까 그것을 존경하고 지금 바로 2004년 지금 6월 바로 이 20일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자. 이렇게 되는 때 우리는 이 교파의 차이라고 하는 거 그건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가서 하느냐 하는 것은 같은 기독교 장로회라 다른 우리 기독교 장로회 목사 여러분 나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 다른 것대로 하되 다만 이렇게 그 아래로부터 이런 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월 보내지 말라.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세상에 되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한 5년, 10년 한 그것은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애야 오늘의 한국의 교회가 2004년 오늘 이제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말이야. 함께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는 대답이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남북 간의 전쟁이 안 나야 된다. 예, 환경에 의해서 전부 세상이 맞다 된다. 이런 몇 가지가 벌써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말이야. 거기다가 뭐 때문에 요한 웨슬리를 끌어넣고 칼빈을 끌어넣고 루터를 끌어넣느냐 말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달려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보수고 진보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시인합니다. 그런 것이 현실이라 시인합니다만 제 머릿속에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문제뿐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만 하더라도 지금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가지고 살고 싸우고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열린 우리나라라는 것도 그게 소위 그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야 그건 개혁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한편 보면 그 보수파인데 이만저 국회의원들께 물어보니까 당신 보수라고 생각하고 하고 물어봤는데 난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본 데는 그 맨 보수들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첫째로 왜 보수란 말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진짜 이 사회나 교회나 이 보수가 없이는 이거 있는 것을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보더라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러면서도 왜 저렇게 숨어있겠냐. 거기는 보수당하고 노동당하고 두 정당이 딱 있습니다. 이 보수당은 이름 내놓고 내가 우리는 보수당이라 이럽니다. 보수가 왜? 보수가 없이 어떡합니까? 또 개혁이 없이 보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와 진보 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사회나 분명히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때 그거는 보수가 개혁을 행해서 저놈들은 영 틀렸다 하는 때 그 보수가 잘못인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나 자신 안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허물투성이다. 그걸 시인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 자신은 나는 이것을 옳기 때문에 나는 보수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도 허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내 안에도 허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전 하는 꼴을 보면 참 보기 싫고 참 마음에 안 맞는데 그래도 저 안에도 저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는 서로 여기서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합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보수 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해라 그래요. 단 조건이 있다. 나만 옳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상대방은 틀렸고 우리만 옳다 하는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다른 점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내 잘못을 찾고 하고 나가는 한 우리는 이런 것이 다 어울러서 같이 나가야 되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교회뿐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제 대답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지 못한 한 미래가 새롭게 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가장 잘못되었던 게 뭐냐 8.15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무슨 친일파 친일 이거 한 사람들은 뭐 다 죽이고 감옥에 보낼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제시대에 저질렀던 역사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리를 하고 새로 나가야지. 그 사람들을 그대로 써 오늘까지 지금 저 58년이 되는데 오늘까지 그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나는 이런 점에서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인 독일의 대통령을 10년을 한 리하드 폰 바이제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일 패전 40주년 때 세계를 행여한 연설 나는 그것을 내 책에다가도 썼습니다만 우리는 과거를 들추고 얘기하는 건 매우 아픈 일이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이 아픔이 그대로 속에 남아서 현재와 미래를 계속해 나간다.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하되 단 전제가 있다. 여기에서 정말 가령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독일의 경우로 난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 정부 이후에 야스파스라는 철학자가 히틀러 아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떳떳할 수 없이 다 히틀러와의 공모자들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이다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사람들은 기도 진영에서 뒤로 물러가야 된다.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오늘까지 저렇게 되어 나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옳았고 너는 글렀는데 자꾸 나는 옳았고 너는 글렀는데 여기서 우리 다시 시비를 걸어보자 하는 그런 식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반성하는 것. 그것은 참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 하방 이후에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들이 서로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런 겸손한 태도로 나는 그런 정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의 전진을 가로막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교회에서 평신도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이 1950년 초입니다. 그래서 1954년 에반스톤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모일 때 그때 가장 큰 이슈가 평신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0년 동안 내려온 문제인데 나 자신은 또 실천을 해왔고요. 나 자신은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 히라보로 쓰면 두 가지다. 하나는 에클레시아고 하나는 디아스포라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건 모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이거 모아야죠.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이거 돼야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바로 이 세상을 위한다 하는 그런 점에서 교회는 pro-existence, 세상을 위해 있는 존재다. 그럼 이 세상을 위해서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이 되어지는 것은 누굽니까? 그건 평신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옥목사님 만든 교회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교회입니다만 제가 만든 경동교회 여러분 지금도 와보면 보면 있지만 제가 그 교회 설계를 내가 했습니다. 물론 그 건축 설계는 딴 사람이 했지만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22피트의 아주 높은 십자가가 예배 정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끝나고 나가는 뒤에 스탠글래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서는 저 하나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배드리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물지 않고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어떡하나? 나갈 때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그 교회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참 이 교회에 자꾸 세상 해가지고 평신도 이걸 얘기해가지고 교회 자체 안에서의 예배와 성례전과 교회에서의 디다케 교육과 이것을 교회 공동체 이것을 바로 안 하면서 자꾸 세상 하와야 그 뭘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암만 그 한다고 해요. 그 세상에 나가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때만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게 한 주일 동안에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인이고 바깥 그 다음에 나가서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에 교회가 왜 문 닫고 안 할까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교회는 세상 속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들하고 함께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이 신도들의 앞자리에 모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질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그 신도의 훈련하려고 하는 것도 이 신도의 훈련도 교회에서 어떻게 참 예배에 잘 출석을 하고 헌금을 잘 내느냐 하는 것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진짜로 오늘의 세상 속에 나가서 기독교 신도이기 때문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돼져야 된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께 해서 저 사람 공연이 청해왔다고 하고 쫓아내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쫓겨날 각오를 하고 얘기하죠. 저는 오늘의 세상을 아주 망치는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망치는 괴수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시란 사람이 와 잘못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술도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침례교를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남침례교가 가르쳐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를 주는 것이나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그거 그대로 예수도 검을 주러 왔다서. 아니 예수가 신약성에다 예수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평화의 몸살이 되었는데 왜 그 마태복음 10장 34절만 부시는 읽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솔직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걸 좋아 안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 한 가지 좋아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대통령들이 뭘 했습니까 대체? 그럼 여기에서 저는 그럼 어째야 되느냐? 나 소금이니 빛이니 많은 얘기합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나는 꼭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담 이브가 죄를 저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 그런 자기를 중심으로 한 욕심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으나 마지막에 피 흘리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의 속에는 탐욕, 이 탐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과 성령의 이것을 받았다면 한 가지만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내가 그대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데 신자와 불신자가 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하나는 자기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욕심, 그 생활은 벗어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적어도 그 노력을 안 하는 한 나는 신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교회 목사가 뼈저리게 훈련한다. 내가 나가서 아무리 별짓다 해봐요. 너 이걸 못하게 되면 넌 신자가 아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국회에 들어가서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불신자인 국회의원하고 달라야 되는 점이 하나 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되고 내 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다가 손을 들고 내려오는 걸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그 기독교 국회의원이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이전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교회에서 시키고 내보내야지. 그 욕심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하자 하게 되면은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지언정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 하는, 돈이 많다는 것보다도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덩어리, 그걸 그대로 가지고 말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교회 장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나갔었는데 저분 기독교 장로라고 하고, 그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 신자들에게 뭐 많은 계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율은 하나뿐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3장, 34, 15장, 12절. 내게는 곧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것만은, 이것을 내가 그래도 이걸 위해 노력을 하지 못하면 난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그런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신도들에게다가 시켜서 내보내고 나가서 딴 짓을 하면 그 신도라고 보지 말자 그예요. 뭐 국회의원이 말해 130몇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 내 친한 사람이 회장이 되었다고 내가 저번 만나 그랬어요. 그 정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난 그 10분지 1만 돼도 난 대한민국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욕심은 다 가지고 말이야. 그저 가진 거니까 다 하면서 말이야. 무슨 교회 집사고 장로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난 이런 점에서 지금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는 크리스찬이라게 진짜 크리스찬이 뭐였냐 이런 거 논하지 말자 말이야. 정말 기본적으로 나는 적어도 내 욕심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것만 가지고 살던 삶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신 때부터 난 그건 버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느냐 하는, 그것이 내 생각이다 하는 그 생각만은 만들어줘야 신자다. 내가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 여기 전부 목회자들이 와서 앉아있는데요.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당연한 말씀인데 실제 평신도들이 사회 나가서 그렇게 못 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나가서 못 사는 것을 목사가 하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 뭐 저 옛날에 가톨릭에서처럼 파문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뭐 가톨릭에서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파문했어요.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작년에 교황이 폴란드에 가서 갈릴레오를 사면한다. 그러면 500년 동안 지옥에 있던 것이 교황이 그 말 하니까 지옥에서 천당 올라가는 겁니까? 나 그런 식의 가톨릭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다만 저는 그 우리가 교회에서 좀 목회자가, 나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좀 저 그 영상, 나는 설교를 그 참 우리 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다 담임이 듣지는 못하고 적어도 기독교 방송에서나 나오는 거랑 다 듣습니다. 듣는데 제가 가장 들으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말도 잘하고 정말 모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들어봐야 복음이 아니야. 그게 문제입니다.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이제는 그것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사면하고 그의 자녀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걸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선포하는 건데 우리의 설교의 초점이 거기가 놓여 있고 우리 교회 모임의 초점이 거기가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이 거기 와서 그리고 창문 나가서 욕심 부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 그 사람 들어와서 어떻게 같이 고치지 않는 날 어울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사람들 나가서 어떻게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고치기도 전에 말이야. 뭐 집사를 배설처럼 주고 또 심지어 장로까지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을 만들어 나가요. 전혀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거꾸로 교회가 힘을 자꾸 잃어가고 있거든요. 세속화되어가는 현상을 보거든요. 이런 위기의식을 갖는데 이게 잘못인가요? 위기의식 가져야죠. 저는 옥 목사님보다 더 큰 위기를 위기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실망하지 않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아마 누가복음 18장일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믿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뭐 여기 뭐 우리 뭐 한국의 기독교가 뭐 전 교인의 25% 이상이고 30%고 뭐 이걸 가지고 말이지. 그걸 가지고 그 뭐라 이렇게 나는 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사실 때 많은 무리들 따라다니죠. 그 무리들은 고사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열두 제자가 그게 진짜 예수의 제자 노릇을 했습니까? 막 가룟 유다를 내놓고서도 베드로도 하룻밤에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간에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안타깝죠. 그러고 바꿔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부 참 그 부지런 물 같은 더러운 물이 가득히 찬 그런 물 같은 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다. 그 샘물이 차츰 이것을 정결시켜 나가고 있다. 나는 지금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행편없는 교회와 이 속에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네. 역사는 지극히 적은 계좌씨처럼 적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실망은 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한 은총을 우리가 믿고 거기서 계속해서 용기를 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령 보십시오. 부활하고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네 이놈아 너 죽어도 나를 따르고 하겠다고 하던 이놈 자식이 너 왜 모른다고 했느냐 너 여긴 또 왜 왔느냐 그 하나도 모른 거 없죠. 이제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하고 믿겠느냐 한마디도 한 거 없잖아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내 양들을 먹여라.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안 하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 사랑했으면 내 사랑을 내 양들을 먹이는 데다가 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바로 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도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 뭘 했느냐는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는 여기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나가서 양들을 먹이라 하는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깨달아야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평신도들 그렇게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보지 마세요.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택해 쓰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세의 율법이 그 많은 율법을 그걸 다 빼버리고 하나만 얘기하자. 내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이죠. 여기서 정말 믿고 산다는 게 구원 얻었다는 게 뭐라는 거? 그것은 목사님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1년 동안에 50번 남아 설교를 하면서 그거 하나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할 거 없죠. 그 아무리 능력이 없으니 50분 남아 설교를 하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세요. 우리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오늘처럼 박해를 안 받아본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우선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들은 별명만 몇 가지가 되는가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신도들이 세계라고 하는 게 전부 박해와 오해와 이것을 쭉 받아온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자라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제가 정말 이런 말을 여기서 해서 좋겠는지 여러분이 다른 데나 너무 써먹지 마세요. 그저 내가 참 최근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내가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했다. 그 이야기하니까 그 파티에 가서 건배를 하는 가톨릭 신부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세상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나는 이런 게 걱정이다 합니다. 오히려 참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자꾸 기독교 이거를 내세우면서 진짜 기독교를 아주 영화적으로 뭐 틀린 거를 만들어 버리는 난 그게 더 걱정이다. 이런 것이 나는 오히려 걱정이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당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아프지만은 저는 그러한 때에 그저 생각한 것은 나도 이것도 뭐 무슨 밖에서만 당한 게 아니라 제가 뭐 목사를 하면서 얼마나 당했습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이 당한 사람인데 난 그럴 때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할 만한 뭐가 내게 잘못된 게 있지 않나 하는 걸 하나 살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지금까지 쭉 2000년 동안 참 믿음의 선배들이 다 당하고 다 겪은 일인데 그 뭐 내가 오히려 그러한 반열에 끼이는 게 뭐 그럴 갈 게 있나 나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보다도 자꾸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써먹으면서 좋지 못하게 쓰는 사람들 그건 좀 목사님들이 잘 좀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욕하는 건 욕 좀 듣고 그래서 뭐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좀 이 저 나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국회의원들도 수가 거의 과반수가 기독교 신자인데 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망칠까 봐서 내가 제일 걱정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좀 그런 데다가 오히려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일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질문이 안 나왔으면 내가 참 돌아가면 섭섭했겠는데 그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실에 제가 하는 일이 이 남북 간의 평화 문제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알죠. 우리가 첫째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확실한 것은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결국에 전쟁이 나면 남쪽도 북쪽도 다 망하고 그 한국이라는 역사는 역사에서 오랫동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전쟁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것과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우면서 지금 국방비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이 부분 다 굶어 죽어가면서 저 무기만 만들고 있잖아요. 핵무기까지. 이거 이 군비를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이북에 있는 그 동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애들이 우리 남쪽 애들보다 키가 10cm 이상이 작고 머리가 이게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살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부터 우리가 하면서 저는 그 대신에
제가 남북의 평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쉽게 안 합니다. 통일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일에 말이죠. 지금 이것을 탁 터놓고 통일을 내라 한다. 못 견딥니다. 우리가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 사이에서 이제 교류가 생기고 서로 돕고 이런 가운데서 이 굳어지고 얼어붙은 이것이 차츰 녹여 들어가고 화합되어 가서 그래서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거 앞당겨느라고 애쓰지도 말고 같은 동포니까 어쩌면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 그만두자. 어쨌든 첫째는 평화를 실현해. 전쟁이 나면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무기를 이 상태 중무기만 싣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서로 교류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행해서 나가는데 나는 여기에서 교회가 어쨌든 우리 교회가 철저히 이 일에 책임지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 남북 문제를 가지고 해오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그 보수파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공산당 제가 생각하니까 공산당 어쩌려고 한다 저럴 수 있느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1995년에 이북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을 먹을 거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여기 서경성 목사랑 자기들이 할 테니까 해라 그래 해서 우리 민족 서로 돕기라 하는데 이때 보니까 여기 우선 저 합동측 목사님들이 합동측 목사님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합동측하고 다른데 아주 열심히 나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놀랍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 이북의 체제는 반대를 해주죠. 그 우리가 거기 대해서 우리 동포니까 이런 감상적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북의 그러한 하나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꼭짐승처럼 다루는 저것을 반대하되 그거 앞서서 전쟁은 안 내야 된다. 전쟁 날 가능성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굶어 죽고 저는 재작년에 이 내복을 보내는 운동을 했습니다. 겨울에 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난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내복이라도 한 벌씩 보내자 하는 것을 제가 나서서 운동해서 여기서 겨우 700만 벌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자. 그것이 나는 오늘의 그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내가 죽을 있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놓았고 그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북 동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하고의 연합운동을 수십 년 동안 해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철저한 게 있습니다. 뭐 기독교나 불교나 다 같다. 서로가 그렇지 뭐 별로 다를 거 없다. 우리가 뭐 다 뭐 그래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불교와 같지 않습니다. 같다고 만들어 봐야 안 됩니다. 불교에는 원죄 사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버무리지 말자. 그러나 오늘의 난 기독교가 철저히 기독교 운동, 철저히 기독교 운동, 남북 문제를 얘기합니다. 남북 문제 이북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하는 이 사람들 전쟁을 막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니까 철저히 해야 되겠다. 불교가 진짜 불교라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부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 얘기하자면 그거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럼 불교는 불교가 해라. 유교는 유교의 살신성인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건 불교도로서 일하는 게고 기독교로서 하는 게지 우리 무슨 도로 비빔밥처럼 섞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서로가 힘을 합하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이 지구가 아주 끝나버릴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특히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전쟁이 이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지금 지구에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만 가지고
생물 전체를 20번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우리가 이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거, 이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거 어제 불과 몇십 년 안에 이 지구의 생물이 다 없어질, 그리고 모든 나라들 대부분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돼버릴, 지금 눈앞에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막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요사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여리고로 가던 길가에 불한당 맞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한 북한에 있는 사람, 이라크에서 죽어가는 사람 다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죽어가는 공기, 죽어가는 물, 죽어가는 대지를 살리는 것, 그 이웃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 더 먹었지만 살아있고,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햇빛이 나를 지금 빛을 안 주면 난 죽습니다. 5분 안에 죽습니다. 공기가 내 안에 안 들어오면 공기 안 마시면 난 죽습니다. 이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흙에서 나온 곡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내 생명이란 게 뭡니까? 햇빛이요, 공기요, 물이요. 그래서 난 그게 내 생명입니다. 그럼 이걸 죽인다는 건 날 죽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그 철두철미한, 우리나라가 서구라파가 산업화가 돼가지고 300년 동안에 망쳐놓은 환경오염을 우리는 20년 동안에 그보다 더 망쳐놓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걸 하지 못하게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할 때 그 기독교만 하는 겁니까? 불교가 불교되면 불교가 그걸 해야죠. 천도교가 그걸 해야 되죠. 그럼 거기서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일단 신학적인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종교 간의 대화 협력을 이해하지. 종교 간의 무슨 다원주의, 통일, 뭐 연합 그런 건 그건 아주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한테 다. 제 비결은 비결이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저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간단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는 눈 뜨면 아 오늘 또 내가 하루 더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꼭 내가 이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 보면 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이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걸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일에다가 몰두를 하고 생각하고 그러게 되면 언제 뭐 아플래 아플 시간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에 요사에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요사에는 또 책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연말쯤은 나오리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쓰는 책을 미리 좀 책 광고를 하지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뭐 다른 신학자들이 평하자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 뭐 생각이 틀리더라도 저 사람이 자기가 믿는 거라는데 뭘 별로 나무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꼭 해야 되겠고, 지금도 내가 꼭 어느 날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꼭 써놔야 될 책이 지금 세 권이 있습니다. 그런 걸 꼭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고, 다른 이 남북 문제에서도 몇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제가 뭐 병이 들래 들을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저 고맙게 생각하는 것뿐이고 특별히 무슨 비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결이 없으면 건강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된 만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참된 평화와 화해의 역사에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